언니, 요즘 회사에 별일 없어? 왜? 별일 있었으면 좋겠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선우 씨는 계속 먼저 퇴근해? 어, 점심때나 일할 땐 세상 친절한데 어딜 그렇게 급히 가는지. 혹시 여자 만나는 거 아닐까? 고의한 건 그런 거라면 그냥 말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야. 무슨 사정이 있겠지? 불려오는? 잠잠해? 아로미가 뭐? 착한 아이다. 불려오라니? 네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나도 딱 한 번 학교에서 마주친 적 있는데 그때 완전 쎄했다고. 귀여운 얼굴에 그렇지 못한 눈빛. 그건 진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노루패스 3종 세트였어. 어참! 말하는 거 하곤. 하루 이틀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냐? 사실 오늘 이상한 꿈을 꿨어. 언니가 커다란 불려우에게 다가가길래 내가 멈추라고 소리쳤는데 아무리 외쳐도 언니는 그대로 불려우에게 걸어들어가서 집어삼켜줬어. 어쩜 꿈속에서도 말을 그렇게 안 듣는지. 언니! 멈춰! 멈춰! 걸음 멈춰! 좋은 꿈일 수도 있지. 로또나 사볼까? 사람이 걱정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 걱정이고 나발이고 시끄럽다! 출근하는데 정신없으니까 그만 앵앵대고 들어가서 잠이나 서줘! 고집불통 외양간 황소 같은 년. 아롬씨,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역시 주주인님이 최고예요. 어려운 거 있으면 또 말해요. 네! 아참, 주주인님! 주주인님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 편하게 말 놓으세요. 네? 훨씬까지는 아니고 나랑 3살 차이. 어머, 죄송해요. 저는 그런 의도가. 미안해, 안 해도 돼요. 그럼 아름씨 말 편하게 할게. 너무 좋아요. 이것 봐, 그냥 티 없이 순수하고 밝은 아이라니까. 앞으로 내가 잘 키워봐야지. 아롬씨, 주주인님하고 친해 보이던데? 네, 주주인님하고 친해요. 주주인님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데? 주주인님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웃집 아주머니랑 너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포근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주머니래. 아롬씨, 이거 주주인님 매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포근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요즘 20대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요. 아롬씨, 그랬죠요? 놀리지 마세요. 저 주주인님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짠! 주주인님이 입는 보라색 원피스가 너무 예뻐서 저도 샀어요. 잘 어울리네. 이야, 아롬씨는 보라색도 잘 어울리네. 주주인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꼭 엄마랑 딸 같죠? 엄마! 그러네! 와, 주주인님! 따님이 참 예쁘십니다! 아마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아, 뭐예요! 그만하세요! 아롬씨, 안녕! 일찍 나왔네? 네. 오늘 옷 예쁘다! 새로 샀어? 잠시만요! 그래! 선우씨, 이거 봐봐요! 이거 진짜 괜찮지 않아요? 네? 아까 레퍼런스 찾던 거예요. 이건 어때요? 이거 진짜 웃긴데! 뭔데? 나도 볼래!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뭐야 뭐야! 재밌는 거라도 있어? 이거 아세요? 알지 알지! 이거 6탄까지 나온 그거 맞지? 맞아요! 완전 재밌죠! 이야, 역시 뭘 좀 아시네요? 여보세요? 설마, 네 말이 맞았다! 다짜고짜 뭐가! 12번 손님, 현식의 에스프레소 나왔습니다. 아롬씨 말이야, 뭔가 쎄하다고! 이렇게 좋은 애라고 할 땐 언제고! 아니야, 내 촉이 발동했다. 내 촉이 무려 18개나 발동했어! 아니, 18개나 발동해서 애 깨달았다고? 처음엔 미미했다. 그저 눈치 없이 밝은 아이라고만 생각했지. 눈치 없는 건 언니지! 12번 손님! 그런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 단둘이 있을 땐 이제 말도 안 한다! 여러 명 있을 땐 또 언제 그랬냐는데 사근사근하고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언니, 정신 차려! 언니가 한 실수라곤 걔를 너무 믿은 것뿐이야! 난 이제 어쩌면 좋지? 불려우의 표적이 된 이상 벗어나긴 힘들걸? 정신 단단히 붙잡아! 12번 손님! 응, 바쁠 텐데 고맙다! 이따 집에서 더 얘기해, 끊을게! 12번 손님! 그래! 이것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난관일 뿐이다! 그동안 더 심한 일도 많이 겪었잖아! 주정현! 넌 이겨낼 수 있어! 이거 복사해서 회의실에 갖다 놔. 네, 알겠습니다. 응? 주정현 주임 어디 갔나? 전화 받으러 가셨는데 20분째 안 오고 계시네요. 뭐? 20분이나? 이거 아침부터... 헤헤, 참나. 신입 들어왔다고 농땡이 피우는 건가? 제가 가볼까요? 됐고! 주정현 주임 오면 메일함에 있는 문서 오늘 퇴근 전까지 정리해서 보내라고 해. 그거 내일 아침 9시에 바로 보낼 거야. 중요한 거니까 오자마자 바로 진행해야 퇴근 시간에 겨우 맞출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전해. 네! 나 없는 동안 무슨 일 없었어? 네!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키고 있었어요. 고마워. 뭐지? 그동안 내가 착각을 한 건가? 이럴 수가. 이렇게 착한 아이를 뒷담화하다니. 미안하구나, 아로마.
내가 오해를 했어. 난 못된 년이야! 아니 지금 장난하나? 아침에 아롬씨한테 전달 못 받았어? 퇴근 시간까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그게 전달을 못 받아... 아침부터 20분이나 농땡이 피우고 말이야! 20분이요? 최아롬, 이 사이코 같은 년! 나 때는 말이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했다고 땅을 파서라도 할 일을 찾아 했... 죄송합니다. 에잉 참, 어쨌든 책임지고 끝내라고 밤을 새서라도 말이야. 죄송해요. 제가 깜빡하는 바람에... 정말 깜빡한 거 맞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자리 비운 건 5분. 부장님이 바로 오시진 않으셨을 테니까 부장님께 업무 전달받고 내가 오기까지 최소 1분에서 최대 3분이 걸리지. 그 짧은 시간에 잊어버렸다는 거야? 제가 그럼 일부러 안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깜빡하고 말 못 드린 건 죄송하지만 저 그렇게 나쁜 애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주주인님, 신입이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름씨 울지 마. 주주인님도 민망하니까 그런 거야. 아니, 전 그러니까. 아니, 왜... 으쨔! 앞으로 6시간만 더 하면 되겠군. 좋아! 주정현, 달려보자! 뭐지? 거기 누구요? 저... 응? 유선우! 너 왜 다시 온 거냐? 주임님, 뭐라도 드시면서 하시라고요. 유선우! 이 센스 터지는 녀석! 드시고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몇 페이지까지 하셨어요? 아, 내가 할 테니 넌 그냥... 아니에요.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혼자서 힘드셨죠? 주임님! 괜찮으세요? 그럼! 와, 이거 정말 맛있겠는걸? 냉큼 먹어볼까? 고맙다, 유선우!